릴만 해도 한 2, 3천 되겠네요. 3천. 2, 3천. 뭐, 이런 거지, 뭐. 진철 형하고 네. 덕화 형이 워낙에 세게 해놔가지고 네. 초라하거든 나는. 아 그래도 아이고. 사실 그분들은 이 우리 대중적이지가 않아서 약간 이질감이 있어요. 아 맞지 맞지. 누가 그렇게 해놔? 저는 아담하게. 네네. 아 또 오늘에도 한번 낚시방 닦았네. 별거 없어요 그냥 여기 그냥. 와. 요 정도 여기 1차. 와. 요 정도 이렇게. 조명까지 다 세팅했네. 아 그렇죠. 오늘 또 특별히 켰어요. 한 1년 만에 켰네. 원래 안 키거든. 집에서 누가 이걸 키고 있어. 거치대예요. 아 이렇게 정리하는. 치즈 컴퍼니. 그렇죠. 다 붙여놨잖아. 이런 언제 붙인 거예요? 이거 지금. 보면은 일이 종류가 되게 많은데 네. 한 몇 개 정도 돼요? 글쎄요. 한 30개? 30개? 예. 네. 요게 참돔 82자본 일이에요. 네네. 이건 유명한 일이죠. 요게 스텔라. 이제 10만원 스텔라. 네. 이건 7자 잡았을 때도 요거. 어허. 참돔 낚시할 때는 이 레바가 필요가 없어요. 어. 대물 낚시는. 이거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덕화선생님 꼭 이거 꼭 쓰시던데. 꼭. 그래, 그러니까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 일이 있어요. 낚시 때도. 네네. 안 무는 낚싯대가 있고. 네네. 잘 무는 애가 있어요. 82자본 애가 아마 얘일 거예요. 오. 얘고. 사실 본인이 체력만 되면 참돔 때 갖고 감성돔 쳐도 돼요. 상관없어요. 선배님이 제일 아끼시는 릴과 아끼시는 대가 어떤 거예요? 다 아끼는 거예요, 사실. 다 아끼는 거예요. 제일 고가 장비. 제일 고가, 낚싯대 이런 게 제일 고가죠, 사실. 이게 지금 가마가치인데 10만원대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가마대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또 다이어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 스타일이 틀려요. 본인이 써봐야 돼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 정도예요? 이게 한 170? 170. 170에서 200 정도 할 거예요. 뭐 다 똑같아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 중복되는 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1.75대에서 2호, 2.5호까지. 근데 저는 1.75를 많이 쓰죠. 그게 좀 예민하고 챔질도 좋고. 근데 무거운 거 둔한 거 쓸수록 채비가 멀리서 물잖아요. 네네. 그럼 제가 세게 땡기잖아요. 근데 그 세게 땡겨봐야 한 20%밖에 전달 안 될 거예요. 멀어서. 그래서 제가 두 번, 세 번 치는데, 경기 형 따라한다고 뭐 9번 치잖아, 끝까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릴은, 릴도 한번 좀 소개해주세요. 여기 뭐야, 장구통 같은 거.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옛날 빅피시 할 때, 네네. 이제 그때 다 자연들로 주문을 해서 샀던 것들이에요. 아, 자연들은 장구통 안 나오잖아요. 미국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저는 이제 주문해서 자이언들을 쓰죠, 이걸로. 오, 금액이 좀 제일 비싼 거는 어느 정도? 시마노 릴이 제일 비싸요. 보통 이런 거는 이제 120 정도. 직구하시면 한 90 얼마. 어? 해외 직배송. 낚싯대하고 이 릴 정도 합하면은 네.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다 합치면요? 저기 낚싯대 또 있네요, 저기 옆에 돌려보면. 아, 또 있죠. 네. 여기도 있고. 여기 낚싯대 이제 다 있죠. 근데 저는 다 같은 브랜드 써요. 근데 시청자분들 다 아시더라고요. 가마가치. 예. 이게 사실 선배님한테 따지는 보물 1호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낚싯대들이 지금 10년 넘은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한 제가 한 3년 된 것 같고, 얘는 지금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7, 8년. 되게 깨끗하게 돼 있네요. 항상 닦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오면 제일 먼저 뜯어서 다 닦아요. 그리고 다 펴서 거실에 펼쳐놓거든요. 네. 그거 해주셔야 돼요. 이거 다 합치면은 한 5천만 원 되나요? 이게 이제 이런 게 하나에 100만 원 잡아야 되거든요. 네. 아, 이 작은 게요? 네. 와, 이 네. 작은 게 이게 100만 원.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천후예요. 감성돔, 참돔, 뭐 뱅에돔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100만 네. 원이고. 수세네 다 이거 하고요. 릴만 해도 한 2, 3천 되겠네요. 3천. 2, 3천. 낚싯대만 해도 한 2, 3천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갯바위 파트고. 아, 이게 갯바위 파트. 네. 이제 이쪽에 가면 이제 낚시방이 있어요. 아, 또 가볼까요, 형님? 네. 네. 아, 이거 최초 공개인데? 이거 진짜?
여기 또 제 보물이 있단 말이야. 아, 냉장고. 냉장고? 어.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어요. 자, 가시죠. 빠바바. 빠바바. 아, 선배님, 죄송한데. 네. 좀 이런 거는 너무 지금 너무 극적. 아니야, 이거는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 아니, 이게, 아, 이게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 여기 낚싯대 이제 다 종류별 있는 거예요. 네.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이게 참치대예요, 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동해안에 청새치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잡을 때 쓰는 거예요. 추억의 빅피시. 태극기까지 이렇게. 응, 태극기까지 딱. 이 빅피시 가려도 돼 이제. 이거 뭐 아... 루아 낚시로 쫙 있고. 아, 이게 갸프. 우리 아, 그. 뜨잖아요. 삼치남 할 때. 그 갸프 만든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주문해서 산 거거든? 네네. 우와, 뭐야, 이거 낚았다. 이 갸프가? 이게 갸프, 우와. 와, 이거 공항 통과하는데 죽는 줄 알았네. 야. 이거 도대체 왜 필요하냐고 자꾸 세관에서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디다 쓰려고 이거를 주문했냐. 원래 여기에 이제 결속해서 쓰는 거예요. 여기. 와. 여기에다가. 이거를 구매하신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어. 없잖아, 얘는. 사실. 잘못 주문했어요. 이거보다 이거 반만한 걸 하려고 했는데 네. 클릭을 잘못한 거죠. 나 이거 뭐 깜짝 놀랐잖아. 가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미국에서 와서 환불도 못해. 이제 이게 이 줄이 있잖아요. 네네. 제가 이걸 다 꺼내서 정리해 보니까 저는 저도 서랍에 넣어놨거든요. 계속 사는 거예요. 없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아예 그냥 걸자. 이게 돈이 많이 안 들어요. 이 판넬 사서 네네. 그냥 드릴로 박으시면 돼요. 한 20만 원? 그러니까요. 20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 근데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와이프 허락을 받아야겠죠. 아 이거는 이제 이게 뭐냐면 온도 써 있죠. 51.8도. 51.8도? 그냥 들어가서 한 5분 있으면 오는 거예요, 그냥. 그 원양어선 있잖아요. 네. 저희 참치. 걔네들 몇 년 있다 들어오잖아요. 다 이런 거 쓰는 거예요. 50도 이상. 아, 네. 보여드릴까? 네, 보여주세요. 아, 꽉 차가지고 한번 분출해야 되는데. 와. 뭐예요, 선생님, 이거는? 이건 돌돔. 돌돔. 이건 반찬거리. 반찬거리. 어. 이건 무늬 오징어. 이건 무늬 오징어. 이건 이런 거. 우와, 크다, 무늬 오징어. 어. 이거 대구, 대구. 수산시장 같이. 야, 오징어. 와,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우와, 뭐야, 이거? 참돔. 84. 우와, 대박이야.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는 몇이라고요? 80? 84. 84? 아, 84. 와, 무슨 화석 같아요. 그죠? 야, 다, 이거 뭐, 이런 거지, 뭐. 어? 입술이 사람 입술. 어. 전쟁 나면 우리 집으로 오면 다 살 거야. 이거, 이거. 우와. 이게 1m. 이거 방어. 방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삼치. 저 반칙했다고 뺏지 안 줄 때. 어. 얘가. 야, 농어. 농어? 응. 와. 농어가 이 정도는 돼야죠. 얘네들 이렇게 보관해 놓으려고 네. 이걸 산 거예요. 어, 선생님 제가 어. 제가 키가 170 좀 안 돼요. 엄청 커 보이죠? 봐봐. 그지? 어, 기가 막히네. 잘라야 되잖아요. 네. 이거를 복원하려면 네. 아까운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걸 산 거죠. 이야. 막아서 다치지는 자, 저희가 이제 태곤 선배님의 댓글 받고 이제 그르르 시청자, 구독자분들 혹시 25만 명 기념으로 혹시 뭘 하나 선물을 주겠다 25만 명 기념으로? 기념으로 원하는 거 드리지 뭐 뭐 같은 거요? 세 분한 아니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아 맞아 가만있어 봐 낚싯대 드릴까요? 낚싯대? 네. 와 근데 선배님 통이 크시네 왜냐면은 프로님한테 네. 뭘 주실 거였더니 네. 되게 더듬으시면서 네. 우리 저기 티셔츠 같은 거 준다고 아이 아니 그 아티뉴스 왜 그래 몇 분에서 몇 분 세 명 세 분 까짓 거 뭐 그냥 어?
이름도 새겨가지고. 와. 어. 가격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비싸죠. 100만 원 넘잖아. 세대하면 그지. 어. 좀 괜찮으시겠어요? 한 대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세대. 야, 역시 CEO시네. 어. 조끼도 드릴게. 조끼도. 조끼 세 개. 원하는. 아, 뒤에 지금 그 매니저분 어. 지금 안 된다고 지금. 형 전례자. 내가 사장인데 뭐 어때? 세 분은 낚싯대. 네네. 세 분은 조끼. 아,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해야죠. 아하. 짱 PD. 아, 뭐 스타일 알잖아. 저기 조끼 세 개, 저기 낚싯대 세 개, 25만 기념으로 제가 증정하겠습니다. 아, 마음껏 뽑아주시고 마티누스도 빨리 좀 하라고 하세요. 어? 저희 글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제가 전반기에 좀 안 좋았습니다. 다 그 개인 작가를 둬서 연출을 한 거예요, 좀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럴 일 없을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 저희 도시오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25만이 되면 추첨을 통해서 여섯 분에게 저희 회사 TG 컴퍼니에 나오는 광어대, 문어대, 타이라바 세 종류 있거든요. 원하시는 거 한 종류씩 드리고 또 세 분께는 저희 구명조끼. 자, 자, 네이비색, 핑크색, 흰색이 있습니다. 참고로 흰색은 제가 가끔 입고 나가요. 잘 보시고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감사합니다. 에이!